철수나는 장남자 소나 보니까 자 본인은 칼이 보여요. 칼이 칼 어? 칼 네. 칼 쓰는 직업 횟집 뭐가 됐든 그지? 근데 본인은 그 칼을 계속 쥐고 살아야 돼. 칼을 잡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칼로도 하는 직업으로 내가 어떤 내 지금은 남의 밑에 있고 그죠? 근데 내년 새로운 가서는 내가 문서를 진단 말이 들어와. 요리사 뭐가 됐든 요리를 하든 식당을 하든 내 업을 해야 된다 소리가 내년에서는 그 문이 열린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내 운에서도 안 되고 사정상 안 됐어. 그렇게 내년에는 그 문서가 분명히 나한테 지어지는 문서다 그랬어. 어? 그리고 시기적으로 본인은 마흔이 넘어야 돼. 어? 나이가 마흔 살이 넘어야 내가 뭐를 해도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지. 말하자면 서글서글하고 좋은 데는 있어. 성격상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가 됐든 이런 거는 좋은 면이 있는데 내가 고집이 장난이 아닌 거야 본인이. 응? 내 고집은 굉장히 있어. 그리고 사람을 조금 많이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있어. 어? 대답을 하세요. 아, 네, 맞아요. 아니, 지금 놀래가지고 저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뭐 하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 본인 자체가. 네, 맞아요. 외로운 걸 싫어해, 본인은. 혼자 있고. 외로운 걸 싫어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완이다 그러지. 장사 수완? 이런 게 있어야 장사꾼을 해먹겠죠. 근데 본인의 사주에는 그렇게 있어. 그 안에는 내가 뭐를 해도 엎어먹어야 되고 마흔 이전에 내가 뭐를 해도 엎어먹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를 않아. 어? 그러고 나니 내가 마흔이 넘어가면서 내 어떤 생각들이 굳혀지게 되고 내가 남의 밑에 있는 거에서 직장문이 끝나기 때문에 내가 내 업을 해야 되는 걸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어떤 지금 칼을 들고 일을 하는 거라면은 뭐 주방장이 됐든 뭐 뭐가 됐든 하잖아. 근데 네. 주방에 앉아 있는 거는 안 보이고 앉아 있는 거 안 보이고 주방에 있는 걸로는 안 네. 보인다는 거야. 주방에서 쫄따구 노릇은 안 한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네. 지금 네. 본인이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갖고 있는 노하우나 어떤 내 자신감은 있어 본인이. 이게 남의 밑에 이제 있기는 조금 아까운 거야. 이제 왜냐하면 내 어떤 걸로 남을 지금 도와주는 격이야. 내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때가 된 거지. 그거를 내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내 재능으로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 원래는 이제 이게 올해 지금 이제 뭐 급하게 했었으면 아마 12월에 했어야 될 건데 그게 조금 이제 계속 원래 했던 장소하고 이제 이게 좀 계속 안 맞고 뭐 좀 미루고 하다가 그치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아는 동생의 친구인데 뭐 이제 체인을 한다고 해서 청주 쪽에 이제 체인을 낸다고 해서 이제 그걸 한번 또 기다려 보라고 또 얘기도 한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전제 집이 대전이니까 대전에서 좀 해볼까 한 건데 그래서 조금 이제 여자친구도 이제 한번 가서 물어보고 장사하는 건데 그렇게 한번 들어보면 낫지 않겠냐. 근데 예전에 한번 또 장사 한번 한 적은 있었어요. 그치 안 됐지. 네, 그거 한 3개월 하고 그치. 그냥 빠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 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보러 온 거니까. 정말? 네, 그래서 근데 저번에 한번 이제 제 여자친구는 이제 또 다른 뭐 관상 보시는 분이 또 얘기를 잠깐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도 잠깐.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네. 남의 집에서 전본 얘기는 네. 또 쓸데없는 소리고. 근데 비슷한 얘기를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장사를 뭐 내년에 꼭 하는 게 나을 거다라고 또 얘기도 보여줬다고 하고 했는데 또 똑같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그게 또 맞는 건가? 운대가 있는 건가? 그럼. 네, 그게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친구하고도 좀 이제 결혼에 대한 것도 지금 혼자 저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로 네. 여자친구로 보면은 지금 여자친구하고 본인하고의 어떤 궁합은 안 맞지는 않아. 응? 안 맞지는 않은데 이 여자친구의 사주로 봐도 여자친구는 보통 사주가 아니야. 어? 보통 사주가 아닌데 그걸 본인이 맞춰갈 자신이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가 조금 때를 기다려준 것 같아. 때를 기다려준다는 건 뭐냐 하면 본인이
남의 밑에 있어서 결혼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뭔가 내 업을 하고 있는 오너가 돼서 뭔가 잘 돈도 잘 벌어야 여자도 남편을 따라가잖아. 그치? 요즘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혼들을 많이 하니까 그게 때를 보고 시를 봤다라고 판단을 하면 돼. 뭔 얘기인 줄 알아? 그래야지 본인이 어떤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뭐 지금 뭐 월급 받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뭐 덜 받고 많이 뭐 조금 받고 이런 것 같지는 않단 말이지. 그치? 그래도 내가 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둘이 봤을 때 본인이 그 여자친구의 변덕을 맞춰주고, 어? 여자친구의 어떤 성격적인 거, 어? 그거 받쳐주면 결혼해도 돼. 근데 그거 가만 안 쓰였으면 해.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한번 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자하고 같이 살았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게 깨졌어야 돼. 결혼을 하잔 말이 오고 가고 한 상태에서라도 그게 한 번은 깨졌어야 본인이 마흔 넘어서 하는 결혼에 이을 수가 없어. 이별 수가 없고. 이렇게 과거지사 그런 어떤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야, 본인이. 어?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동거는 했다가. 그게 맞잖아, 동거한 거. 동거는, 네. 그럼 동거를 하려면 살라고 그 동거를 한 거였겠지. 근데 살다 보니까 안 되니까 깨진 거겠지. 맞잖아. 뭐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거지. 살라고 안 하고 그냥 며칠 잠만 같이 자고서 헤어지려고 만나서 한 거야? 그런 건 아니지. 거봐. 근데 뭘 아니라고 똑똑한 척하고 있어. 아니. 그래서 사주적으로 봐도 본인은 그런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혼수를 막는다는 거야.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정말 처음 본 사람들이 원래 전 막힘이야. 그래서 승질이 돼가 조금 나. 말귀를 빨리빨리 알아먹어야 돼. 아, 네. 응? 그렇다는 거고, 문서운은 내년에 들었으니까 장사해라. 이제부터는 돈을 좀 번다. 내년부터 나한테 운이 좀 들어왔다고 보면 돼. 좋은 기운자들이 들어와서. 네. 내가 어쨌든 간에 늙은 나이가 먹도록 칼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사주가 맞아. 그러기 때문에 머리를 써. 응? 사업을 하면서. 네. 그거 승질나게 하는 거 자꾸 머리 붙여보자. 머리를 조금 쓰란 얘기는 내가 무슨 회초밥이 됐든 회덮밥이 됐든 뭐를 하다가도 그걸 사업화 시킬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응? 네. 한 7년만 고생해. 7년만. 잠깐만. 이렇게 흔들리게 하지 마. 7년만 조금 더 고생을 하다가 나는 어떻게 됐든 사업을 한다 소리 나온다. 그거는 내가 나중에 내 기술 갖고 체인 사업을 하든지 할 수 있어. 아, 네. 응? 네. 그거를 목표를 갖고 살아야 돼. 그 생각이 있었지? 생각은 있었죠. 응, 그러니까 그게 바로는 안 돼. 이렇게 본인이 앞으로의 7년 세월이야. 내년 포함해서. 응. 그러면서 그 세월을 하고 본인이 조금 더 어떤 아이디어가 됐든 하는데 평탄하게 장사를 하는데 평탄하게 간다면 7년 세월이 5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 아, 7년에서 5년으로? 응.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거기에 내 하는 사업에 내 장사에 신경을 바짝 쓰고 살아. 그 구간,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 있잖아. 근데 내년부터야. 내년부터 어찌 보면 7년, 8년 이렇게도 들어와. 장사 운은. 그러니까 그때에서 잘 살고. 그 여자친구와의 궁합은 나쁜 편은 아니야. 좋아, 괜찮아.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의 어떤 성격적인 게 조금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어? 좀 이런 것 같아도 또 나름대로 또 화끈한 데가 있잖아, 여자친구가. 네, 맞아요. 어?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좋잖아, 본인이.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걸 여자친구가 갖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응? 그래서 그런 게 합이야. 그게 다른 게 합이 아니라 그런 게 합이야. 네. 뭔 얘기인지 알지? 네. 그래서 속궁합은 모텔 가서 마치고. 어? 네. 그러면 되고, 속궁합도 잘 맞아, 둘이. 응?
서로 티격이 나는 궁합은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야. 네. 그리고 나머지 어떤 것들은 서로 맞춰가느냐 못 맞춰가느냐에 달려있어.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막 나온 기간이 횟수가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3년이 넘으면 거짓 서로가 파악을 하고 상대를 알 수 있을 때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흔들림 없이 만나오고 중간에 변사가 들어서 뭐 안 봤다가도 다시 보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연이 계속 연이 이어졌다 하면 괜찮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 네. 그리고 여자친구의 사주로 봐도 여자친구도 남의 밑에서 있기가 이제 어려운 사주야.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사주기 때문에 같이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같은 어부 저 여자친구가 본인의 여자친구가 칼을 들은 사주는 아니야. 그런 사주는 아니기 때문에 각자 어떤 하더라도 둘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운은 들었다 라는 거야. 근데 본인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년 세월에 내가 장사로다가 문서를 잡고 어느 정도 장사로다 성공할 기미가 보인다고 그랬을 때 결혼은 훈련이라고 봐야 돼. 아, 그 내년에는 조금 힘들다. 이제 먼저가 순서가 있잖아. 네. 내가 업을 먼저 시작할 거야. 결혼을 먼저 할 거야. 어? 그러면 결혼보다는 내 업을 시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어? 그렇게 한 다음에 내 업을 시작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이게 가고 하면 내년 겨울을 넘겨서 하든지 이렇게 결혼은 해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알겠어? 네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어떤 여자가 시집을 와? 그렇죠. 어?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실어보고 때려보고 그렇게 해서 해내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를 봐도 좋고 뭐가 해도 좋다. 어? 본인이 성격적인 거나 이거는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기질은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해도 되는 사주. 그래서 장사를 해라 라는 거야. 아, 네. 물어볼 거 이제 본인 얘기해도 돼. 아, 저희 지금 동생 와이프 제부가 지금 쓰러졌는데 혹시 이제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저희 집이 내년에는 조금 그래도 조금 좀 밝은 기운이 좀 있을까 해서 좀 그게 궁금하긴 한데. 제부? 여자친구의? 아, 저희 동생, 제 친동생 남편인데 뇌졸중으로 몇 달 전에 쓰러져가지고. 몇 살인데? 지금 저하고 마흔인가 그럴 거예요. 마흔한가 마흔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러져가지고 지금 이제 의식은 잠깐 돌아오긴 했는데 아직은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그쪽 집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지금 부모님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렇지. 내년에는 조금 이게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안 좋았던 것보다는 좀 좋은 게 좀 있을까 해서 그게 좀 많이 집안 본인의 네. 집안 전체로 봐서도 네. 어? 밑에 여동생이야? 네. 집안 쪽으로는 그 제부는 제부로 봤을 때는 조금 힘들겠어. 3년은 넘어야 된다고 그래. 어? 3년은 넘어야 조금 뭐라 그러지? 좀 사람 부실한다? 뭐 움직인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 고생을 조금 해야 된다고 봐. 3년은요? 3년 고생을 조금 해야 된다라고 보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차피 집안에서 장남이지. 장남이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오빠잖아. 동생한테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짐이 될 수도 있어. 어? 여기 앞만 보고 가. 장남 역할을 본인은 분명히 하고 가야 돼. 부모차도 그러고 형제차도 그러고. 본인이 이때까지도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가고 그러고 살았잖아.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 돈을 먼저 벌러 나선 사람이잖아. 그렇긴 하죠. 네. 그렇죠. 낫잖아. 그렇게 낯선 사람이고 돈을 벌어야 되는 사주를 공부를 하고서 남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는 것보다 나는 돈을 좀 먼저 벌어야 되고 그런 사주란 말이야. 그거는 나한테 그나마 그 어깨가 무겁고 내가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그래. 응? 그러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가야 되겠죠? 네, 그래야 되겠네. 그래야 돼. 그래서 때로는 본인 같은 사주는 전부도 봐야 되는 거고 누가 빌어도 조금 빌어줘야 되는 사주고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간간 얘기 듣기는 했었어요. 지나가다가 아니 누가 아니 그러니까 저희 고모들도 이제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는
뭐 너랑 가까운 봤는데 뭐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와서 딱 해보는 건 저도 처음이라. 근데 딱 이렇게 맞는 말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좀 모르겠어요. 좀 많이 좀 머리가 복잡하게 되네. 왜 복잡해? 피부사를 하는데 뭐가 복잡해?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피부사를 하는데? 처음 보는 건데 뭐 맞는 말들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제가 야 이게 진짜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다 안 됐던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계속 다른 걸 안 하고 계속 요리만 했던 것도 정말 내가 칼 잡는 우위여서 진짜 칼만 잡았던 건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살이 세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눌러 가는 거야. 이게 처음 본 사람이라니까 이런 얘기하면 모르니까 안 하는 거야. 나 입 아파 그래서 안 해준 건데 네. 그래서 본인이 듣기 편하게 얘기를 해준 거고. 근데 만약에 장사를 하면 대전이 좀 나을까요? 아니면 저도 좀 지방 쪽으로 가는 게 제가 좀 지방을 좀 생각을 하거든요. 대전에서는 적응력이 빠르잖아 본인이. 그렇네 그래요. 어? 적응력이 빠르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한다면은 뭐 처음에 장사를 시작하면 내 지인이 됐든지 뭐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장사는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 그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방향이 나하고 맞는 방향으로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 방향, 또 얘가 눌러 앉아 있을 때는 방향 이런 걸 또 보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전보는 저 좀 친해져.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봐, 이렇게 점도 보고 10년 운도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자신만 믿고서 살다가 이때까지 엎어지고 뭐하고 했잖아. 네, 그런 거 같아. 그렇지? 이렇게 도움도 받고 어? 이렇게 이런 데를 다니면서 선생님도 도움도 받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따라서 본인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 걸르고 걸르고 하면서 그걸 도움을 받아서 사면은 실패가 없잖아. 조심해야 할 때 조심해서 가면 되고 운이 좋으니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 뭐가 이렇게 잘 나가고 그냥 정보는 거를 무시하고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이렇게 하는 거는 못 써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응? 네. 이제 됐어요? 네. 응.